흔한 가방이 아니라서 감성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유행에 상관없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수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이가 좀 가격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175,000원? 와우, 26만원 괜찮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서입니다. 저번에 100만원 이하 명품팩 1탄에서 좋아요 200개가 넘으면 2탄을 준비해본다고 했는데 어머, 몇 시간도 안 돼서 200개가 넘어버렸지 뭐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만원 이하 명품백 2탄을 준비해봤는데요. 1탄에서는 프라다, 구찌, 질센더, 버버리, 로에베 가방 추천드렸으니까 안 보고 오신 분들은 1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 링크를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드릴 테지만 제가 걸어드린 링크 말고도 더 저렴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입하실 분들은 다른 사이트들도 한번 더 둘러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브랜드는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브 생 로랑이 런칭한 생로랑인데요. 이거는 너무 작아서 그냥 뺄까 하다가 넣었는데 전면에 생로랑 금장 로고랑 지퍼에 달려있는 테슬이 포인팅 가방이에요. 스트랩은 체인이랑 가죽이 섞여있고 캐비어 느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정말 작은 미니백이라서 수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립스틱 정도의 작은 소지품들만 넣어서 착장에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방은요, 이것도 핸드폰 정도 수납 가능한 미니백인데요, 장지갑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미니백이지만 체인이랑 가죽이 섞인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가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생로랑은 100만원 이하의 클러치백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클러치는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서 그냥 클러치 제품은 다 제외를 했어요. 100만원대로도 넘어가면 추천할 게 많은데 오늘은 100만원 이하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브랜드는요, 해체주의 브랜드의 대명사인 메종 마르지엘라인데요. 또 마르지엘라 하면 타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마르지엘라 타비 스니커즈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타비가 가방에 적용된 제품이에요. 전면부에 보시면 타비 모양의 가죽이 붙어있고 그 안에 마르지엘라의 상징과도 같은 이 럼버링 엠블럼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마르지엘라 시그니처인 그 바풀? 스티치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안쪽에는 포켓도 하나 있어요. 크기는 손바닥만한 미니백이고 이 가방은 앞뒤로 어디로 들어도 어느 누가 봐도 아, 마르지엘라 거구나 라는 그 느낌이 물씬 드는, 네, 그런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끈을 짧게 해서 핸들러도 들 수 있고 길게 해서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해요. 다양한 착장에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지엘라 가방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드는 그런 약간 흔한 가방이 아니라서 더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정말 하나 사고 싶네요. 아, 딱! 두 번째 가방도 이 앞쪽에 럼버링을 그 바풀로 부착을 했어요. 이 가방 럼버링을 보시면 11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여기서 11은 가방이랑 지갑을 뜻해요. 고트스킨, 염소가죽이랑 램스킨, 양가죽이 같이 섞여 있고 이 가방은 윗부분을 빼서 들어도 되고 넣어서 들어도 되는 두 가지 모양으로 활용 가능한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르지엘라 가방 중에서도 유명한 OAC 원통백인데요. 저도 예전부터 되게 사고 싶었던 가방이에요. 이거는 기존보다 더 작은 사이즈 그런 미니백인데 원형 버킷 쉐입과 넘버 패치가 포인트이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끈이랑 방금 가방이랑 마찬가지로 드로스트링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많이 보셨던 이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가방이랑 좀 다른 점은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원래 있던 이 탑핸들 디테일이 사라진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콘텐츠 준비하면서 또 저도 모르게 이것도 살 뻔했어요. 근데 꾹 참았지 뭐야.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시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타임리스 디자인, 미니멀로 유명한 르메르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르메르 카메라백인데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름처럼 카메라가 연상이 되는 모양의 가방이고 내부에는 르메르 각인이 새겨져 있어요. 큰 사이즈로 남성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오, 남성분들이 착용하신 거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가격으로 인해서 오늘 스몰 사이즈만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크기가 꽤 작은 편이라서 작은 소지품 정도만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 르메르 펄스백인데요. 르메르에서 이 펄스백도 굉장히 유명하죠. 바디가 공처럼 둥근 모양이라서 볼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지금 649,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축에 속하는 가방이에요. 이 르메르 가방은 이 매듭이랑 지퍼를 이렇게 두툼하게 감싸준 이 디테일이 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르메르에서 유명한 범백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다른 컬러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공간도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라서 수납력도 넉넉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르메르 가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있는데 가죽 질감이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이 가방은 손목에다가 무심한 듯 딱 걸쳐주면 그게 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이런 가방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에 무채색 컬러라서 데일리로 들기에도 좋은 가방이에요.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뭐 워낙 유명하죠. 이번에 구찌 100주년 기념으로 갖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갖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발렌시아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워 글래스백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가방이죠. 이 가방이 그 모래시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제품인데요. 제품 하단부의 아치형 굴곡이 포인트로 골드한 느낌의 핸들과 이 빈티지한 B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금장도 있고 은장도 있고 사이즈도 미디움, 스몰, 미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100만원 이하라서 미니 사이즈로 보여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정말 귀염귀염한 사이즈예요. 그 다음 가방은 바로 요건데요. 핸드폰 백이에요. 핸드폰 백은 너무 작아서 넣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발렌시아가 핸드폰 백이 다양한 디자인이랑 컬러가 많이 나와서 포인트줄 미니백을 찾으시는 분들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가격은 한 50에서 60만원대 정도예요. 자, 그 다음은 포셰트 크로스백인데요. 내부에는 두 개의 수납 공간이랑 지퍼 포켓이 있어서 작은 가방이지만 소지품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고 스트랩도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탈부착도 돼서 이 클러치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코튼 캔버스에 카포스킨 가죽을 더한 가방인데요. 데일리템으로 무난한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인데요.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저장해 놨을 때는 91만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10만원이 내려서 816,000원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탑핸들이랑 체인 스트랩이 달려있고 앞에 B 로고가 포인트인 정말 작은 미니백이에요. 그 다음은요, 발렌시아가 버킷백인데요. 이 가방은 기본적인 스타일이라서 호불호가 없이 인기가 있는 가방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수납도 넉넉해갖고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들기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브리데이 백인데요. 이름이 에브리데이인 게 에브리데이 매일 수 있는 가방이라서 에브리데이 백인 거겠죠? 에브리데이 Every night. 이름처럼 유행에 상관없이 데일리로 무난하게 들기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거는 94만원인데 비슷한 걸로 이런 거로는 74만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또 673,000원에도 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다니엘리를 영입하면서 요즘 가장 힙한 브랜드로 탈바꿈한 보테가 베네타인데요. 보테가 베네타의 대표 무늬라고도 할 수 있는 인트레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예전에는 이 인트레치아토가 좀 촘촘했다면 이제는 좀 큼직큼직해졌죠. 근데 보테가 베네타 가방이 좀 대부분 비싸가지고 100만원 이하로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크기는 정말 작은 미니백이지만 그래도 70만원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 괜찮은 것 같아서 데려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스웨덴 브랜드인 아크네 스튜디오인데요. 첫 번째는 무수비 가방이에요. 이거는 미니라서 78만 5,000원이고 마이크로백은 496,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니백도 크기가 막 완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서 이 넉넉하게 수납하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크네에서 이 무수비백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가방이 그 일본 전통 의상인 그 오비스트랩에서 영감을 얻은 트위스트 매듭 디테일이 특징인 가방인데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가방 상단에 보시면 이 로고 디테일이 있고 또 스냅 버튼으로 여닫을 수가 있고 내부에는 이 지퍼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작은 소지품들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 베이커백인데요. 이 가방도 정말 인기가 많죠. 이 로고가 적힌 가죽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일론 소재로 된 가방이에요. 컬러나 약간 그런 게 종이백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크기는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사이즈의 그런 넉넉한 크기이고 핸들러도 들 수 있고 크로스로도 착용 가능해요. 아, 이 아크네의 핑크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가죽 부분에 아크네 로고랑 지퍼 포켓이 포인트인 가방입니다. 데일리로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557,000원? 뭐 나쁘지 않고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되게 뽕뺄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갖고 싶네요. 그 다음은 크로스 바디 캔버스 백인데요. 볼륨감 있는 쉐입이 유지되는 탄탄하고 두께감이 있는 귀여운 캔버스 백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큰 스티치들이 있어서 키치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전면에 아크네 로고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살짝 가능한 크로스 바디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에는 또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크리미한 컬러로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방인
제품인데요. 이거는 가격이 넘나리를 이룰래 괜찮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44만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컬러는 이제 30만원대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면에 아크네 로고가 있고 긴 스트랩이 있는 미니백이에요. 자석 똑딱이로 여닫을 수 있고 내부에 작은 포켓도 있어요. 뭔가 그 빵봉투를 여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이탈리아 브랜드인 마르니인데요. 첫 번째로는 매 시즌마다 다양한 컬러로 나오는 뮤지어 백인데요. 이 가방은 스몰 사이즈인데도 크기가 큼직해서 수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전면 마르니 로고 포인트에 내부에 또 더스트백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같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더스트백 내부에도 보시면 로고랑 함께 포켓도 같이 있고 더스트백을 빼도 이 내부에 또 포켓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소지품들을 또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또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핸들로 크로스로도 착용 가능한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요, 또 마르니 하면 유명한 트렁크백인데요. 이 가방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이 지났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르니의 좀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공홈이랑 이제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직구랑 차이가 좀 가격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할인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할인 타임 같은 거를 노려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나노 사이즈의 백인데 미니백도 100만원 이하대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직구 할인 타임 이런 걸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르니 버킷백인데요. 이 가방은 50만원에 좀 비교적 합리적인 가방으로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데일리백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페미니한 감성과 세련미를 갖춘 프랑스 브랜드 끌로에인데요. 자, 끌로에 첫 번째 가방은요, 농구공을 연상시키는 절개에 브레이드 핸드를 결합한 다리아 가죽 크로스백인데요. 숄더 스트랩 외에도 두툼한 핸들 스트랩이 있어서 토트백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또 지퍼 탑 오픈 형태의 앞뒤로 지퍼가 두 개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부에도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포켓도 있어가지고 카드를 수납해서 쓸 수 있는 귀여운 미니백입니다. 그 다음은요, 끌로에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마르시백인데요. 페미니라면서도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지고 또 U자 모양으로 겹겹이 둘러져 있는 이 엠보 테두리 디자인이 포인트인 가방인데요. 이게 테니스 라켓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해요. 또 가방 하단 끝에 테슬도 달려있는데 네, 요것도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요것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러가지 컬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프라다의 자매 기업 이탈리아 브랜드 미우미우인데요. 이름 되게 귀엽지 않나요? 미우미우. 첫 번째로는 요즘에 이런 원통백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세일로 많이 하길래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컬팅 스퀘어 체인백인데요. 컬팅 패턴 바디에 미우미우 금장 로고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영국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인데요.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한 15년 전쯤인가 되게 폭풍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좀 다른 브랜드에 좀 밀려가지고 이 친구가 좀 길을 되게 못 피고 있었는데 요즘 또 이상하게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자꾸 또 눈에 막 이렇게 거슬리는 거 있죠. 이상하게 막 사고 싶고 막 닮고 싶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뭐 페미니라고 미니멀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펑키한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방이 다른 그 명품 브랜드 가방들보다는 또 가격대가 많이 낮은 편이라서 100만원 이하로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어갖고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가운데 빡 포인트가 되는 숄더 크로스백이에요. 크기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들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한나 버킷백인데요. 일단 가격이 이건 너무 착해요. 38만원입니다 짧은 가죽끈이 있어서 이렇게 핸들로도 들 수가 있고 또 실버 체인끈으로 크로스로도 착용 가능해요. 또 크기도 이렇게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라서 넉넉한 수납 공간도 나와서 편하게 들기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무난하고 30만원대? 오, 삽 가성비? 좀 탐나네요. 그 다음 가방인데요, 이것도 32만원의 가격으로 다른 가방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축에 속하는 가방이죠. 내구성이 좋은 사피아노 소재의 실버 로그가 포인트인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금 거에서 8만원 정도만 더하면 이런 40만원대의 카밀라백도 있는데 저 같으면 방금 바로 이 전 것보다는 8만원 더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가 느껴지는 이런 걸 또 사지 않을까 해서 또 이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이렇게 포인트인 가방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기도 되게 큼직하고 뒤에도 포켓이 있어서 수납력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 다음은 또 요거는 캐주얼하게 포인트로 들기 좋은 가방인 것 같은데 가격이 17만 5천원이에요. 17만 5천원? 와우! 개성비 끝판왕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 가방은 좀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빈티지
캐주얼 룩 같은 거 잘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착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딱 이 가방 보자마자 이 펑키펑키한 그 느낌이 물씬 드는 네,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게 약간 지갑 형태로 되어 있어갖고 카드 수납을 또 할 수가 있고 크로스로도 낼 수가 있고 약간 벨트백으로도 네,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방인데요. 이거는 이제 26만원인데 오 26만원? 네 패턴이랑 컬러가 뭔가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물씬 나는 게 약간 하이틴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가방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너무 괜찮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사고 싶네요. 26만원? 26만원 괜찮은데? 자 그 다음 브랜드는요. 제가 이 브랜드 알아? 이브알 컨텐츠에서 다뤘었던 자크미스인데요. 참 재밌는 브랜드니까 이브알 자크미스 편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크미스의 시그니처인 치키토 미니백인데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핸드폰도 안 들어가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미니백이에요. 에어팟이랑 립스틱 하나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착장에 포인트로 혹은 지갑 대용으로 귀여운 가방이에요. 또 자크미스 하면 이 치키토의 마이크로백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렇크롬 100만원 이하 명품 가방 2탄으로 11가지 브랜드 가방 한 40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많아서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네, 짧게 끊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 길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 영상도 좀 조회수 잘 나오고 또 좋아요도 많고 댓글도 많고 또 반응이 좋다면 그 다음은 100만원대 명품 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으로만 넘어가도 더 예쁘고 더 실용적인 가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팥빙수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요즘 저 팥빙수가 먹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너무 덥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